여러분과 함께 DNA 원 용어는 deoxyribonucleic acid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핵산입니다. 생명체의 근본이고 또 기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물질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집 중에 이렇게 유일하게 다른 물고기가 있죠. 우리는 이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연변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쌀들 또 요새 나오는 굉장히 그 핵심 의약품들 그 다음에 아까 CSI 말씀하셨는데 범죄 현장이라든지 또는 고고학으로 인해서 인류의 기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런 거 할 때 다 DNA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DNA는요 1869년에 스위스의 화학자인 마이스처라는 분이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요. 이분이 원래 관심사가 백혈구에 있는 단백질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반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단백질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특정 물질인데 우리가 말하는 인 있지 않습니까? 인. 그 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물질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자기가 발견한 게 어떤 굉장히 특이한데 그 인이 많은 그런 그 물질이 이렇게 나타났고 이게 거의 그 프로테인, 단백질과 같은 그런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뉴클레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뉴클레익 애시드, 디옥실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의 인지도가 없습니다. 아마 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저 사람이 누구야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걸 발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몇십 년 흘려서 이제 러시아의 화학자인 레빈이란 분이 어떤 발견을 했냐 하면요. 우선 그 DNA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몇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염기 베이스라고 말하는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 당류라 그러죠. 설탕에 이거 당분을 만들 때 그런 당들. 그런 모양의 그 오탄당이라 그러는데요. 탄소가 다섯 개인 그런 그 당. 그래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또 인산, 포스페이트가 인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요 세 개의 걸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요런 걸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기는 사이토신이라는 게 있고 사이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데닌이라는 게 있고 구아닌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데 보시면은 모양이요. 이 아데닌 이거 흔히 A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아닌은 G라고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육각형인 거 옆에 이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퓨린이라 그러고 또 육각형으로 이렇게만 존재하는 거 요거 CT 요건데 피리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하냐 하면은 그런데 얘들이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GCTA 같은 요런 네 개의 서열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네 개의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 뉴클레오타이드 모델 그래가지고 테트라 그러면 네 개거든요. 네 개의 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생명체를 구성한다. 이런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만 안 나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요 이제 틀린 모델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조금 빛이 바랬지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나중에 이 샤가프란 분이 굉장히 큰 그 브레이크스루를 이루게 되는데 이분이 뭘 발견을 했냐 하면은 종마다 염기 구성이 다 다르다는 걸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염기 서열이 다 다르다. 종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A랑 G란 거는 퓨린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합한 것과 그다음에 피리미딘 요거를 합한 것은 모든 생명체에서 거의 이 값이 같다라는 소위 말해서 샤가프의 법칙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50년대인데 토탈 퓨린과 토탈 피리미딘의 양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왓슨과 크릭이 나중에 DNA는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는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중 나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올게요. 갑자기 막 영어 원문이 막 나오니까 저 사람 왜 저런 짓 하는 거야? 그러고 막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왓슨과 크릭이 이중 나선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처음 이 53년 네이처 논문에 나오는데 근데 심지어는 대학생들한테도 그런데 그 모델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중 나선으로 생겼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논문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논문에서 이렇게 딱 한 줄을 써놨어요. 이 사람들도 이게 맞는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한 페이지짜리 논문인데 딱 한 줄을 썼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이 모델을 보고 possible copying mechanism for genetic material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복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의 궁금증은 뭐냐면 유전자가 결국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전 정보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가. 결국 카핑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알아냄으로써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의 원본에 있는 그림인데 화살표를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가지고 유전 정보가 흐를 것이다 라는 모델을 제안하는데 대신 이 사람들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 이렇게 써놓고 안 쓰기에는 또 그렇고 또 너무 많이 쓰자니 틀렸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딱 한 줄 써놓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이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요. 왓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생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고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관심사는 원래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가 이거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박사 후에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DNA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내는 거가 관심사라는 걸 알고 자신의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학, 물리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별 기본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크릭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워 듣고 배웠는데 결정적인 게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이분은 물리학자고 이분이 옆에 보시는 이 X선 사진 이게 이제 DNA를 가지고 X선 사진을 찍은 건데 요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딱 몰래 보게 됩니다. 이 프랭클린이란 이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요 논문을 보시면 요거는 네이처 같은 호에 왓슨 논문 바로 뒤에 실린 논문이 이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사람도 똑같이 이걸 가지고 DNA 구조를 유추해냈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인산 그룹이 그 분자의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힐릭스인데 힐리컬하게 존재를 하는데 한 20옹스트롬 정도의 그런 반경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를 딱 써놓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맞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은 30대 중반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노벨상을 못 받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왓슨과 크릭 모델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프랭클린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인산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염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염기가 제가 아까 샤가프의 법칙이 결정적인 힌트였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러니까 퓨린과 피리미딘
그다음에 피리미딘, 퓨린 이런 것들이 수소 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안전한 이런 분자를 만든다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내려고 했는데 전혀 이 힌트를 못 잡았던 게 어떻게 얘들이 이 방향이 어디가 오늘날은 뭐 이걸 다 배웠으니까 금방 알죠. 포스 인산은 바깥에 있고 염기는 안에 있고. 근데 그 당시는 여러 그룹들이 쟁쟁한 그룹들이 달려들었는데 이걸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반대쪽 염기는 반대쪽 그 스트랜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연구돼서 오늘날은 DNA라는 게 핵산이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런 A-form이라는 게 있고 또 B-form이라는 게 있고 Z-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개의 형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B-form으로 존재하고요. 이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힐릭스가 이렇게 턴을 합니다. A형도 비슷하고요. 반면에 Z형은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A형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능 같은 것들은 혹시 이따가 저희가 토론 시간에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모델만 내세웠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는데 메셀슨 스탈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실험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복제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이중 나선이 일단 쪼개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염기가 이렇게 새로운 그 DNA 핵산 그 줄기가 합성된다. 그래서 이거를 세마이 컨서버티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왓슨과 크릭이 모델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DNA는 오리지널 DNA의 한 줄기로부터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제에 있어서 꼭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이 콘버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뭘 하신 분이냐 하면은 이분이 왓슨과 크릭 모델을 보고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반응을 시키려면은 효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촉매죠. 촉매. 생체 촉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뭐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촉매들이 들어가면은 반응이 몇 초 안에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의 유전자는요. 복제가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야 돼요. 1초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염기 같은 것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일어나려면 촉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유전자 복제 효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분입니다. 그게 존재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핵산 스트랜드에 대비해가지고 핵산 줄기가 하나 있으면은 아까 이제 이중나선이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거를 받침대로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복제를 해나갈 때 이때 이 효소가 관여를 해가지고 복제를 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처음 밝혀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는데 오히려 왓슨 크릭보다도 더 먼저 받습니다. 이게 더 큰 공로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그래서 오늘날 쭉 연구되는 거로 기본 복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DNA, 이게 이제 원래 DNA가 핵산이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있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원래 있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한쪽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합성해 나가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유전자 복제 효소가 관여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그 염기들을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염기거든요. 그래서 염기를 하나 붙여주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염기를 붙여주고 그 하나하나씩 붙여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고요. 또 다른 방향은 어떻게 가냐 하면은 얘는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분적으로 요렇게 끊어줘가지고 이걸 이제 옷가잡기 프래그먼트라 그러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끊어진 그래서 디스컨티뉴어스라고 말하는데 요런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내는요, 유전자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 그저 핵산을 갖다가 이렇게 쭉 풀어버리면은 아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갈 정도로 DNA가 실제로 깁니다. 그 가닥이. 그런데 거기에 유전자 복제를 순식간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그 유전자가 복제된 것들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해주려면은 복제의 시작점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각 시작점마다 이런 복제가 일단 일어나게 되고 어느 단계에 그 다른 그 우리가 그 도털 딸 유전자라 그러는데 부모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시는 세포 내의 염색체는 그렇게 긴 게 세포 안에 있을 이렇게 구겨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얘보다도 더 타이트해요. 이건 그나마 풀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 옆에 보세요.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유전자가 빽빽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복제를 할 때는 빽빽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빽빽한 친구가 여기다가 어떻게 얘가 복제가 되겠습니까? 복제가 될 때는 이게 다 풀어져야겠죠. 풀어진 다음에 복제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이 핵산이라는 게 어떻게 복제되는지를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세포 내에서 유전자가 있지만 그 유전자, 즉 그 핵산 안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단백질이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나를 쭉 그 이후에 연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각각의 염기들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가 있습니다. A, G, C, T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얘들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무궁무진한 조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 이 RNA라고 하는 이런 물질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효소가 있어가지고 얘를 책받침으로 써가지고 받침으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카피를 해내요. 염기를. 그래서 요 유전 정보가 그대로 들어있는 요 RNA를 만들어낸 다음에 요 RNA로부터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요 과정을 보면요. 첫째는 핵산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핵 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 RNA가 핵 바깥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단백질이 일어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유전자가 이 긴 DNA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위의 염기 서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 세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 친구들이 전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유전 정보가 이렇게 RNA, 이 빨간색으로 된 게 RNA입니다. RNA로 이렇게 카핑을 하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A랑 T, G, C가 있는데 A는 퓨린이거든요. 이 퓨린이 DNA에서는 T라는 염기로 만들어지는데 RNA에서는 T 대신에 U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염기 또 세 개의 염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던데 요 세 개의 염기를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뀌는 요걸 우리가 코돈이라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염기 서열 내에 유전자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 그 암호를 따라 가지고 단백질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하나하나씩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 과정을 번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미노산들은 세포 내에 존재를 하고요. 요 아미노산들이 번역 과정을 통해서 근데 번역 과정이라는 거는 요 코돈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하나하나씩 요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의 염기는요, DNA의 염기는 A, C, G, T 였습니다. 요 네 개고,
요 중에서 세 개의 콤비네이션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체 64개의 그 코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네 개의 확률 네 개의 숫자가 올 수 있고 또 여기 네 개의 숫자가 올 수 있고 또 여기 네 개의 그 염기가 올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토탈 64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다양한 2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코딩을 할 뿐 아니라 멈춰야 되잖아요. 아미노산 단백질들이 쭉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는 스탑을 해야 되니까 요 스탑 코돈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암호를 이 니렌버그랑 코라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풀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은 뭐냐 하면요. 우리 근육세포에서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근육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마이오신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양은 왜 생기냐 하면은 단백질 내에 아미노산들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모양이 다 천차만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 100개라 그러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마다 아미노산 서열이 전부 다 다르고요. 그 서열들은 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염기 서열이 다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다 다르면은 그로 인해서 아미노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모양의 단백질들은 뭘 다르게 해주냐 하면은 얘들이 세포 내에서 어떤 특정 기능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조금 보셨던 것처럼 근육 움직이는 이런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쥐가 네 마리가 있는데 요 한 마리는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이. 요것도 결국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유전자에서 특정 서열이 변이가 되면서 아미노산도 다른 게 오고 그러면서 단백질의 특정 기능이 바뀌면서 이런 색깔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생명체의 어떤 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이 좌지우지 돼버리니까 결국 그래서 생명체가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의해서만 이게 좌지우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이중 나선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중 나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긴 게 뚫뚫 말려서 세포 안에 있다고. 그럼 어떻게 말려 있느냐.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뚫뚫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감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밧줄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보면요. 이런 식의 그 실타래 모양의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풀면은 이런 이중나선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뚫뚫 말려 있을 때 복제가 되겠습니까? 복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뚫뚫 말려 있으니까 이걸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효소가 가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염기를 읽고 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려 있으면 첫째는 효소가 들어갈 어떤 공간이 없잖아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염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쭉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려야지 R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단계에 따라서 풀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 염기 배열 이거를 이제 염색체라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사람에는 23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두 개 이런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이런 것들이 토탈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남성, 여성께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